치고 레프트 투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밸런스 잡히니까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건 가짜 거리 거리 치고 땡기면서 하는데 저희가 훅 지금 생각을 쇼트 칠 때 길게 못 줘. 왜? 여기서 쇼트 치면 여기 있네. 절대 안 맞아. 어떻게? 너 그냥 짧게 줘. 여기 똑같이 짧게 여기서 팔꿈치로 후레 칠 때 하고 이런 식으로 칠 때인가 아니 이런 식으로 칠 때 이걸로 치는 생각하고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몸으로 계속 우리가 계속 움직이죠. 여기 안에서 몸으로 계속 우리가 계속 움직이죠. 바디 맞춰봐. 빡빡빡빡 여기서 몸으로 나오셔야 돼. 기본적으로 롱홀 치죠. 롱홀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다크산에게 살짝 꺾어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된다? 엄지손가락 장관이 깨지기 때문에 정권 꼭 두 개로 여기서 꺾어서 힘 빼고 있다가 인텍트만 딱 잡아주는 거야. 힘 다 빼고 있어. 맥그리 왜 파서 이러다가 조인형 강만 딱 잡는 거야. 참 그러면서 이 발이 뒤면 어떻게 스텝 뛰다가 탈력으로 여기서 원툭툭 길게 이 스텝으로 치는 거고 쪽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쇼트 똑같아. 계속 움직이면서 여기서 저는 근데 가로로 안 쳐요. 저는 세로로 쳐요. 왜? 손가락 같이 있어요. 다시 그래서 근데 이걸로 그냥 감는다. 이것도 똑같아. 근데 이게 이제 그 측면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이 바뀌어요? 상대방 나도 더 낮추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짜 시합부터 리미트를 기대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주먹을 내면 상대방 머리 파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선수들한테 말할 때 상대보다 낮춰 있어야 돼. 롱홀 칠 줄 알아요. 롱홀. 롱홀이 지금처럼. 자, 여기서 무조건 회전으로 치고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서 선제. 이거. 이거 이제 익숙해지면 조금 빠르게. 타이밍 잡고 라이트 롱홀도 똑같이. 라이트 롱홀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꼬신 자세 말고 11자를 잡아. 11자에서 딱 올려놓고 딱 내기시키기 하나 둘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힘을 안 들였는데도 힘을 안 주고 치죠. 근데도 주먹이 되게 들어와. 왜? 힘은 몸에 힘을 빼고 있지만 힘만 탁탁 주기까 다시 그러니까 아홉. 이게 힘에서 다른 거야. 아까 그냥 손으로 치는 거랑 코, 머리, 이거 몸으로 살리고 치는 게 달라요. 여기 가서만 여기서 투, 빵쳐, 양, 다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게 저희가 몸을 움직일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가 있어. 피하는 거, 피해가 피하고 우리 이거 했잖아. 우리 다들 이거 하면 뭐 있어? 잼 넣을 때 크로스, 크로스, 양, 투를 걸는데 이걸 상대로 생각하면 몰라. 그래서 어떻게? 그냥 피하고 회전을 만들다가 여기서 그냥 감는 거예요. 감는 거. 저는 지금 여기서 가면서 감잖아. 왜? 나는 이렇게 가도 다시 잡고 또 때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치고 또 칠 수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여기 딱 11자에서 롱을 빨려준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잡아놓고 하나 둘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그렇지. 여기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 둘 셋. 왜? 우리가 허리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만들어서 치니까 그 대신 자세를 살짝 낮추고 빵빵 탄력을 만들고 다시 여기서 라이트 쪽도 라이트 쪽 볼게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각만 따져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자 딱 대고 있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서 와서 여기서도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강만 내려서 쭉 이거 쉬고 다시
회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뒤로. 자, 여기서 미세하게 살짝만 뒤로 앉고 엎어치고 또 예를 들어 뒤로 앉고 엎어치고. 자, 양으로 엎어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살짝 그냥 제가 맨날 일부러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작. 이게 진짜 부드러워야 돼. 되게 부드러워야 돼. 몸을, 몸에 있는 힘을 다 빼고 비전 속에 강함이라고 이렇게 목표가 딱 잡는 거.